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!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!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일 특징주입니다. 외국인 투자가들, 또 기관 투자가들,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이죠. 자, 먼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국인들이 지난 주말에는 삼성전자를 또 갖다 팔았습니다. 870억. 네. 그리고 현대차, 신한지주, SK이노베이션,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좀 매도를 했고요. 아, 매수한 것은 SK하이닉스예요.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포지션을 바꿔서 매매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. 한진칼도 또 샀군요. 315억을 샀어요. 지금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알짜 자산들 판다고 하는데 수급이 몰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. 네이버와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주로 매매가 된 상황이고요. 기관 투자가들도 삼성전자를 내다 팔았습니다. 1340억. 예,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같이 팔았군요. 534억.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삼성SDI, 현대차도 팔았고요. 매수한 것은 CJ일 제1자당 정도가 좀 의미가 있는 그 정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자, 그러면 키움증권의 수익률 고객 상위 분들하고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. 자, 일단 한진칼,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, 농심, 시젠, 네이버 이런 종목들로 주로 매매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. 한진칼이 310억,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70억, 농심이 125억, 시젠이 110억, 네이버가 1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농심이 새롭게 들어온 것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네요. 자, 그러면 차트들 한번 좀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네이버인데요. 네이버는 접속자 수도 늘어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. 최근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쪽은 좀 시세가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. 움직임 괜찮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시젠이죠. 시젠이 한번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더니만은 20일 이동평균선에 눌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. 이거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60일하고도 이격이 좀 커서 조금 더 옆으로 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 농심이죠. 농심 괜찮네요. 거래도 좋고, 그죠? 거래도 좋고 뛰어오르기도 하고. 중국 쪽 사람들도 움직이니까는 이쪽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장대 양선, 장대 음선을 한번 박은 이후에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밀어 올리려고 하는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. 밀어 올리려고 하는 힘. 자, 그리고 한진칼이에요. 한진칼. 예, 한진칼도 급등락 한번 입고 난 다음에 좀 밀어 올리는데 요 위에 꼬리들이 자꾸 달리는 것은 좀 부담이긴 해요.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 20일에 닿으면 20일의 기울기로 봤을 때 좀 밀어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예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많았던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전히 시장에서는 ETF들이 제일 위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한진칼이 지금 삼성전자를 제끼고 거래대금 1위에요. 1위. 예. 일반 종목으로는. 그 다음에 삼성전자고 대웅이 또 올라왔고요. 파미셀, 예.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순으로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,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관심이 많죠. 그리고 S맥, R서포트 이건 좀 조금은 투기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젠, 랩지노믹스, 바이넥스, EDGC, 우리선, FNG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 올라있는데 정말 몇몇 종목은 뺑뺑이가 엄청 돌아간 것 같군요.
좀 조심조심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.